선수의 상대팀 가슴을 공격하면서 그쵸? 일단은 앞서 나갑니다. 하지만 중국팀의 반격도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. 예. 홍콩의 로봇이 크게 문제는 없다면 경기는 홍콩과 인도네시아, 인도네시아 홍콩의 연합팀이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. 아까 초반에는 중국 선수들의 움직임이 좋아서 중국 선수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었는데요. 네, 그래서 완벽하게 분명하는 그런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홍콩 선수의 긴 팔을 이용해서 하는 공격 정말 중국 선수에게 위협적이거든요. 자세를 낮추면서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 좋아요. 상대방에 다가갈 수 있죠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경고 먹을 수 있어요. 왼쪽 상황에서 로봇이 멈춰버린 것 같고요. 이렇게 되면 스탠딩 다운을 인정할 거고요. 다시 돌아가요. 도전성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안 좋겠죠. 그런데 지금 점수를 내야 그리고 상대를 눕히려고 하는 건데 머리박치기인가요? 그럼 머리박치기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밀어버리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직 예상 준비했던 세트플레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까이 붙으면 일어나겠죠. 그렇죠. 전부 다 앞에 가서 그래서 팔을 쑥 뻗고 일어나는 거예요. 그리고 양쪽 팔을 벌리게. 그럼요. 바람이 살면 그러면 근데 팔이 약간 짧은 것 같죠? 팔이 이 경기 규정에 따라서 비율로 맞춰지는 부분도 있고, 네. 아마 이 경기는 제가 이러다 팔 길이도 좀 없던 것 같은데. 한번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. 5초 남았죠. 이야! 하면서 2.5대 0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.